여기는 신림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반지하고요. 반지하고요. 반지하입니다. 뭔 소리야? 여기가 제가 아마 한 달 정도 됐을까? 아마 요건물의 지상층하고 반지하를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상층은 최근에도 올린 게 있을 거고 바로 계약이 됐고요. 여기가 이 정도 반지하면 원래는 500에 35면 흔합니다. 연식은 한 10년 정도? 10년 조금 더 됐으려나? 10년 정도 됐을 거고 요 정도 크기의 반지하가 500에 35만원의 관리비 따로 있다면 흔하고요. 500에 30이면 그래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 500에 30 정도로도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근데 500에 25입니다. 지금 525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요 벽에서 저 에어컨 벽까지가 3m가 나오고요. 지금 청소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2m80으로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닙니다. 원룸치고 무난한 크기의 방이고요. 지금 이제 청소가 지금 청소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0에 이 영상을 보고 아 525면 이런 집이 자주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많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요 정도 방은 500에 30 정도면 제가 비교 볼만 합니다. 다른 건물에도 500에 30 만약에 이것보다 더 신축급이면 500에 35 정도 보통 보면 되고 525로는 운이 좋다면 뭐 이런 데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아는 거는 요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넓이에는 현재 요 집 요 건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반지하를 525로 올렸을 때도 하루 만에 계약이 됐어요. 바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이. 그래서 525면 만약에 보증금만 500이 있으면 90원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500만 되는 건 아니고 아마 1000까지도 잘하면 되고 그 이하의 보증금도 될 겁니다. 관리비는 6만 원이고요. 아주 괜찮습니다.